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시비 그룹을 더 센서 스튜디오입니다. 2022년 5월 11일 우크라이나 소식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르키입니다. 현재 하르키우에서 우크라이나군의 반격작전이 대규모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치열했는지 엿볼 수 있습니다. 이 지금에서는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참호전 양상인데요. 하르키에서 우크라이나군이 반격작전을 성공함에 따라서 이 지금에서도 측면과 후방이 위험해졌다고 합니다. 러시아군이 이곳에서 방어작전을 펼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지금입니다. 우크라이나 제93 차량화 여단은 이 지금 지역에서 포격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들판에 화재가 난 모습입니다. 이 지금 지역입니다. 러시아군은 이지음 지역에서 우크라이나군의 작전에 방해하기 위해 주요 다리를 파괴시켰습니다. 리만입니다. 러시아군은 리만 지역에서 우크라이나군 진지에 대한 공격을 진행하였습니다. 파괴도 성공했다고 합니다. 아브디브카 지역입니다. 친러 반군 특수부대들은 우크라이나군의 HQ를 파괴시킨 데 성공했습니다. 아브디브카 지역에서의 러시아군 포격입니다. 우크라이나군 진지에 대한 포격입니다. 도네츠크 지역입니다. 여기서 우크라이나군의 포격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한 명이 사망하고 다섯 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러시아는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한 테러 행위를 그만두라고 말했습니다. 마리우폴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마리우폴의 아주 호스텔 공장에서 계속 항쟁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폭격이 있었던 곳으로 보입니다. 헤르손 지역입니다. 러시아군은 헤르손에서 한 건물을 기습했습니다. 이곳은 우크라이나 레지스탕스들의 기지였는데요. 각종 탄약과 무기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군이 본격적으로 농부들과 함께 연합작전을 펼치는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 농부가 갖고 있는 트랙터의 도움을 받아 노획된 장갑차를 안전한 곳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제28 기계화 여단은 광범위한 폭격을 진행하였습니다. 일부 러시아 장비들도 파괴된 것으로 보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드론을 통하여 러시아 T-90 탱크를 파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제25 공수여단은 ATGM을 통하여 러시아 AFV를 파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친러 반군들도 드론을 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드론에 수류탄을 매달고 공중 위에 수류탄을 떨어뜨려 우크라이나군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고 합니다. 미래의 전장에서 꽤나 유용하게 쓰일 것으로 보입니다. 친러 반군의 백여단입니다. 이들은 포병대를 활용하여 우크라이나군이 지키고 있는 진지에 대한 포격을 진행했습니다. 러시아 공수부대는 우크라이나에서의 전투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각종 대전차기 등으로 우크라이나군과 교전하고 있는 러시아군의 모습입니다. 러시아의 수호이-35입니다. 이들은 미사일 등을 활용하여 우크라이나군의 군사 목표물을 파괴했습니다. 러시아에서 재미있는 조사가 나왔습니다. 러시아에서 TV, 관영 언론에 대한 신뢰도가 급감했다고 합니다. TV를 신뢰할 수 있는 비율이 23%로 크게 폭락했습니다. 심지어 40대에서 50세 중 장년층들도 TV를 못 믿겠다는 여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를 거쳐 서유럽으로 공급되는 가스관 중 하나를 폐쇄했다고 합니다. 이는 러시아군이 루안스크 지역의 노보프스코우를 점령했기 때문입니다. 유엔 조사에 의하면 러시아군 포로에 대한 고문이 우크라이나군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입수했다고 합니다. 스웨덴은 고틀란트 섬에 병력을 증강하였습니다. 나토 가입을 준비하면서 러시아의 위협이 본격화되었기 때문입니다. 나토 가입 기간 동안 가장 안보가 취약한 시기라고 합니다. 스웨덴 국방장관은 스웨덴과 핀란드가 나토 가입을 하는 것이 북유럽 방어 능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헝가리는 유럽이 러시아 석유에 대체제를 주면 금수 조치에 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독일의 대러 수출이 많이 감소했습니다. 전년 같은 기간보다 58% 감소했다고 합니다. 독일의 가스에 사는 가스 대금을 유로로 지불했다고 합니다. 뉴질랜드는 러시아에 대한 새로운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 대변인과 총참모부 국장 및 군 주요 수뇌부들이라고 합니다. 록히드 마틴은 데벌린 생산량 2배 목표를 위해 부품 공급망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연 생산량을 4,000개로 늘린다고 합니다. 지금 너무 수요가 많아 공급이 못 따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스타링크는 현재 우크라이나에서 인터넷망을 제공해주고 있어서 여론전에 크나큰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이 스타링크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 상원은 러시아를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하는 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 미 하원은 400억 달러 규모 51조 원 규모의 우크라이나 추가 지원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오늘도 발빠른 우크라이나 소식 전달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